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영백입니다. 네, 한번 제가 준비한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 세상을 본다는 거죠. 네,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지각의 문제인데요. 지각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역시나 시지각, 눈으로 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 어떤 대상을 볼 때, 적어도 우리가 영어로 I see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see라는 것이 본다는 것이 사실은 눈으로 보는 것뿐 아니라 그 말이 왜 알겠다, I see, 알겠다 그렇게 또 번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식의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본다는 것은 꼭 이렇게 그냥 어떤 이렇게 피상적으로 이렇게 눈에 들어온다는 것뿐 아니라 내 머릿속에 개념의 인식이 그렇게 된다 하는 내용하고 직결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상을 볼 때, 그러니까 특히 빛이 있어야 우리가 대상을 인식하는 거고 그 대상에서 특히 색깔을 알게 되는 거죠. 빛으로 인해서 그 대상을 보고 색깔을 알 때, 그때 도대체 우리의 머릿속에는 저 색깔이 저게 빨간색인 줄 어떻게 알지? 라는 거를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전에는 그러니까 19세기, 저의 강의는 19세기 초부터 시작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눈으로 세상을 본다라는 그런 그 관념을 갖게 된 게 19세기 초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작가라는 존재들은 당연히 눈으로 보고 작품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뭐 만들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기 눈으로 보고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얼마 안 됐다는 겁니다. 19세기 초부터 돼서야 내가 이 대상을 보고 이걸 내가 이렇게 표현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내 눈으로 보는 것은 이거는 좀 불확실하고 이거는 좀 너무 주관적이니까 뭔가 정확한 체계와 그런 그 어떤 구조가 있어야지라고 생각을 했죠.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르네상스의 원근법입니다. 네, 원근법은 하나의 시점을 이렇게 어떤 시점을 딱 정해놓고 소실점이라고 하죠. 그거를 향해서 모든 그 3차원에 있는 대상의 크기와 그리고 거리가 다 이렇게 집결돼서 종합되는 그런 체계입니다. 굉장히 과학적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의 두 눈으로 보는 그런 체계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누구나 이렇게 사람의 눈은 다 둘이고요. 두 눈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약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을 볼 때 정확하게 그 원근법의 어떤 그런 체계처럼 보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다르게, 그리고 눈의 이 차이, 양 눈의 차이로 인해서 조금씩 불안정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다시 말하면 19세기 이전에는 원근법의 그 체계적인 관점으로 구조로 봐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인식할 때 사람들이 어떤 저 사과가 있을 때 저 사과의 빨간색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저거는 누구나 다 저렇게 빨갛게 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 눈에 의해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사물의 색깔이 특히나. 네, 형태와 색깔이. 근데 우리가 이제 색채론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색깔을 얘기 드리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19세기로 진입하면서 굉장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보는 방식이 달라지게 된 거고요. 다시 말하면 그전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었던, 그리고 누구나 다 똑같이 보일 수밖에 없었던 원근법이라는 그 구조에서 이제 내 눈으로 본다, 내가 본다라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주체 중심적인 그런 시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시각의 혁명을 겪게 되거든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왜 이런 혁신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네, 윌리엄 터너가
굉장히 실험적인 작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빛이나 이 색채 이런 거를 아주 추상적으로 나타냈던 참 그 당시에는 참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상당히 선구적인 작가였답니다. 19세기 여러분 전 이렇게 전반을 주로 전반에서 활동했던 그런 작가예요. 이때는 구상이죠. 당연히 추상이라뇨. 말씀도 아니죠. 인상주의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인상주의의 대선배격이죠. 그래서 40년, 자, 1840년이니까 이때 이제 영문으로 번역된 괴테 칼라 theory, 색채론을 읽었답니다. 실제로 그 터너가. 그래서 터너가 이런 작품을 그릴 때는 벌써 괴테의 이론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는 작품을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색채론이라는 게 있어서 이론적으로 사람이 직접 보고 그리는 거, 어떤 르네상스의 그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 없이도, 그런 도구 없이도 직접 눈으로 태양을 봐도 되는구나. 태양 빛과 색채의 그런 흔들림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괴테의 칼라 시어리가 힘을 준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작품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의 어떤 그 변혁, 그 소위 괴테라는 과학에서 보면 상당히 이단학적인 그런 문학가의 이론적인 발상으로 말미암아 화가들도 정말 자신의 눈으로 본다는 것을 자신 있게 이제 그리는 데 영향을 이제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이 발명되면서 회화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네, 사진이 너무 자세하게 엄청나게 명확하게 찍어내니까 회화는 그 역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멍하게 된 거죠. 회화 입장에서 회화 작가가 정말 그야말로 멍 때리는, 이제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디로 향해야 되지? 라는 것을 굉장히 혼돈을 겪게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랬는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런 발전은 그 혼돈 속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회화는 더 이상 사실적으로 똑같이 그릴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추상화를 그리면 되는 거죠. 네, 이젠 똑같이 재현하는 거는 사진에서 잘하니까 회화는 그런 이렇게 모사하는 거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재현으로부터의 해방을 얻게 되는 것이 사진의 발명으로 인한 그런 어떤 큰 변화였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상주의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부상하게 되는데 제일 대표적인 인상주의자가 바로 모네입니다. 자, 모네의 그 인상주의라는 말이 뭐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비판과 조소의 의미였었고요. 어떤 뜻이었냐면 이게 무슨 그림이야? 이건 그냥 단순히 인상일 뿐이지. 이제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명칭입니다. 그랬을 때 모네의 인상이라는 이 작품, 인상주의라는 그 말을 만들어내게 한 그 인상이라는 작품인데요. 어떤 느낌이세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 당시 사람한테는 이게 무슨 그림이 저래? 왜 저렇게 뽀뽀였고, 그리고 이렇게 형태나 대상이나 어떤 그 뭡니까? 구조가 없지? 참 이상한 그림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색채만 중요하게 보여지고 있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진으로 인해서 더 이상 똑같이 그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추상적으로 막 좀 자유롭게 이제 가게 됩니다. 도대체 아름다움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로 해요. 도대체 그 미술에서 추구하는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거는 정말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알 수 있듯이 거리를 두고 멀리서 봐야 아름다운 겁니다. 아시잖아요, 왜 그 100m 미남, 100m 미녀. 우리가 멀리서 봐야지 정말 그 사람이 아름다운 거지. 실제로 가까이 보면 너무나 여드름도 많고
콧구멍, 뭐 털구멍, 무슨 기미 이런 것도 굉장히 많죠. 가까이 오면요,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우리가 아름답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개념 자체는 거리를 두고 대상을 멀리서 생각하고 인지하고 볼 때만이 가능한 것을 미술에서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첫사랑 같은 것이죠. 첫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인상주의에서 추구했던 그런 아름다움인 거죠. 뭐죠? 첫눈에 반해서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나에게 그냥 완전히 압도되게 느껴지는 그런 매력인 것이죠. 첫눈에 반한다. Fall in love at first sight. 첫눈에 시각적인 거죠. 네, 그래서 인상주의를 포함한 이 모더니즘의 시기는요, 시각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언제나 거리를 두고 이렇게 대상을 파악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리얼리티라는 것이 너무 끔찍한 상황이고 이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케이오틱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연이라는 것은 참 그런 거죠.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상주의는 그것을 어떻게 보는 거냐, 멀리 눈으로만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차가운 미학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움도 가능한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중앙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주인공인 겁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I think, therefore I am, 내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미술로 끌어와서 얘기를 하면 I see, therefore I am, 내가 본다, 고로 내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쯤 되면 이 시기는 모더니즘이 본격화되면서 보는 주체가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보들레르는 이 19세기에 그 소위 모던 이라, 모던 그 사회로 들어가는, 진입하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모더니티가 뭐냐, 여기서 이제 근대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모더니티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는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거는 다름 아닌 당대성이다. 그러니까 컨템포레이니티, 지금 이 순간, 이 삶을 그대로 작품에 나타낼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모던 아티스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네 작품 보면 우리가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 항상 충격인 것 같아요. 미술은 늘 충격의 역사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 여인이, 이거는 누드가 아니고 벗은 몸이다, 이건 누드가 아니고 네이키드다 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이 누드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이죠. 벗은 상태를 그냥 그린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얼굴은 굉장히 개인적인 얼굴이죠. 실제 모델을 보고 그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었죠. 당시에는 누드를 그릴 때 전통적인 비너스를 참조해야지, 그냥 실제 모델을 보고 그리는 것은 그거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보들레르가 얘기했던 당시성, 바로 지금 현재의 그 삶의 순간을 그대로 나타내라 하는 것을 실천한 것이죠. 이렇게 그려야죠. 누드를 그리려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얼굴은 잘 안 보이고 몸은 너무나 기가 막힌 비례가 잘 이렇게 팔등신이어서 너무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그런 여인의 모습을, 몸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네의 작품은 완전 차이가 나는 것이죠. 아까 같이 그런 아름다운 비너스에 비해서 이거는 너무 현실적입니다. 거의 우리 이웃 혹은 내 자신 그렇게 갈 정도로 이렇게 아름답지 않죠. 솔직히 이 작품은 미술사 역사상 가장 추한 누드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할 정도로 얼굴은 크죠. 숏다리에다가 그 다음에 목은 또 두껍죠. 짧죠. 팔도 짧고 비례도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얼굴은 너무나 개인적이죠. 역시 같은 모델입니다. 빅토린 뮤랑이라고 아까 봤던. 자,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작가가 어떻게 이런 비너스를 그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와 같이 티치아노 르네상스에 이런 아주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얼굴을 봤을 때 아 나를 좀 봐주세요 이렇게 유혹하는 듯한 얼굴을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이렇게 자고 있어서 눈을 감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편하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흐트면서 즐길 수 있게 해줘야지 이게 적어도 누드의 예의인데 근데 만의 누드는 너무나 뻔뻔스럽고 그렇죠? 네, 자기가 무슨 우리하고 토론하는 줄 아나 봐요. 하나도 안 창피해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손을 막 이렇게 힘을 주고 막 이렇게 뭐 안 돼 뭐 이런 느낌의 그런 저항적인 제스처도 있습니다. 여기 검정색 고양이가 있는데 이 고양이가 털을 쭈뼛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네, 저 여인하고 같은 느낌의 태도가 느껴져요. 네, 굉장히 저항적입니다. 근데 이게요. 그 당시에도 너무 추하고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런 누드를 어떻게 누드라고 할 수 있을까? 해서 막 사람들이 격분을 했지만 그러나 이 누드가 모던 아트의 우리가 시작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그 근현대 미술사의 제일 처음을 장식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무조건 충격만 주면 될까요? 네, 그건 아닌데 뭡니까 결국 아까 보들레르가 얘기를 해줬지만 모더니티라는 것은 근대성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현재 지금 right now 를 그려야 되고 그리고 지금 그러다 보니 내 삶의 실제의 모습을 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말을 했었죠. 보들레르가 뭐라 그랬냐면 자 이제 모던 아티스트들이요 옛날에 라파엘로나 티치아노의 비너스를 그리지 말고 오늘날의 매춘부를 그려라. 네, 누드를 그릴 때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그 대도시가 발전할 때에 이제 시각의 그 색채 실험은 계속되는 거죠 작가들의. 그래서 쇠라가 나오고 자 이거는 정말 빛과 색채를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과학이 또 들어오는 것이죠. 네 생리적인 거 과학적인 것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색채를 쓴 작가가 쇠라입니다. 우리가 점묘법이라고 잘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까 인상주의에서는 형태와 색채를 다 죽이고 색채만 구했었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둘 다 다 잡았죠. 네, 색채의 신선한 느낌도 나는데 형태도 아주 견고해요. 네, 이렇게 흔들릴 것 같지 않죠. 윤곽선도 확실해요. 그리고 견고한 입체들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풀밭을 폴짝 뛴 이 개가요. 마치 얼음땡 한 것처럼 그대로 이렇게 멈춰 있는 것 같죠? 그만큼 견고하고 이렇게 고정적인 형태를 유지합니다. 놀랍죠? 이거는 고전주의를 그대로 또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상주의에서 다 포기했던 형태와 어떤 구조를 신인상주의의 이 쇠라하고 또 잘 아시는 세잔에서 다시 그 형태를 구해오는 거죠. 네, 인상주의는 이제 아 못하겠다 우리는 형태보다 색채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 구조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입체와 형태를 구해오는 것이 이제 세잔의 공헌이 아주 그 혁혁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는 게 전형적인 인상주의겠죠? 형태와 색채 다 포기하고 색채만 아까 제가 모르는 형태하고 선 구조 다 포기하고 색채를 유지하는 것 이렇게 그리는 게 인상주의적인 거죠. 자, 이거는 세잔적입니다. 견고하거든요. 형태나 구조 같은 것이. 자 그래서 자 세잔을 거쳐서 피카소 그 다음에 마티스의 작품인데도 우린 세잔인 줄 착각할 정도로 이 작품을 보면 어머 세잔 작품 아닌가 하는데 마티스도 세잔의 영향을 받았고 피카소도 당연히 세잔의 영향을 받아서 이 작품을 보고 세잔의 작품을 보고 이렇게 입체주의로 바꿨답니다. 네 그래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세잔이 그 빛을 그대로 잘 잡고 왔잖아요. 그 빛을 이제 피카소는 형태적으로 가져가게 되면서 추상화시키고
마티스는 색채적으로 가져가서 색채의 디자인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추상화의 일변도로 이제 진행하게 되죠. 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반고흐 같은 경우는요, 이 색깔은 진짜 자연의 빛이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내면의 빛이죠. 우리가 이런 걸 표현주의적이다 얘기합니다. 내 주관의 감성이지 이거는 관찰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잔하고 많이 차이가 나죠. 반고흐는 제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셔서 가져왔어요. 사실 여기서는 이 빛의 표현에선 눈에 보이는 빛을 그린다라는 거에서는 안 맞는 거죠. 네. 요거는 이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자기 내면의 막 그 동요, 흥분, 그리고 막 혼란 이런 감정의 동요가 그대로 표현되고 있죠. 네, 이 정도 되니까 막 정신 없죠. 네, 점점 붓이 막 이렇게 그 역동적으로 되는 게 후기로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자, 제임스 터렐, 자 빛을 표현한 사람들이 도대체 오늘날 어떤 작품을 하느냐 하는 것을 보시자면요. 포스트 모던도 한참 이제 지난 오늘날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끝자락이긴 한데요. 참 더 참 좀 독특하게도 이게 다시 시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닐까라는 약간 의심을 갖게 하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빛을 많이 표현해요, 요즘에. 근데 사람들이 작가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전처럼 같지 않죠. 미술은 절대로 반복하지 않습니다. 시각적인 게 아니고요. 이 빛을 표현하는 게 이제는 공감각적이고 몸에서 느끼는 전체적인 어떤 감각으로 나타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빛을 표현하는데 이 제임스 터렐이라는 작가는 그 관람자가 저 빛으로 만든 공간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빛으로 된 평면을 보는 게 아니고 거리를 두고 보는 게 아니고 저 공간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눈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산 오크밸리 강원도 원주에 있는 뮤지엄 산에는 제임스 터렐의 작품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애니쉬 카푸어의 작품이라는 것이 또 있는데 자, 카푸어는 인도 태생의 영국 작가인데 자, 이 그 그랑발레라는 정말 1900년 아까 만국박람회 또 다른 만국박람회가 파리에 열렸을 때 그랑발레의 설치 작업을 했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액수가 투여가 됐는데 우리가 보는 거는 뭐냐면 그 안에 빈 공간이에요. 빨간색에 마치 거대한 무슨 가상의 자궁에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큰 무슨 고래 뱃속에 들어간 것 같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빛은 빛인데 이건 보는 빛은 아니고 온몸으로 공감각적으로 느끼는 빛인 거죠. 자, 우리의 또 자랑스러운 작가, 한국 작가도 있어야겠죠? 네, 김수자는 지금 하고 있는 작품 전시입니다. 25일 날 오픈했답니다. 10월 25일이니까 지금 아주 이렇게 초창기 지금 전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디냐면 이 미술관에서 하는데요. 뽕피두 센터인데 메츠 파리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도시에 반시게루하고 프랑스 작가가 만든 건물 안에 빛으로 오로지 빛이라는 게 주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든 거냐면 그냥 빈 그 미술관의 공간에다가 필름을 붙였어요. 창문에다가. 그래서 그 필름에 이렇게 반사되는 그 무지개색 빛이 그 공간에 이렇게 반영돼서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빛의 모습을 느끼게 하는 것이 다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작품이 뭔가를 만들어서 그대로 보여주는 대상이 이렇게 어떤 오브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빛 자체도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영사를 쏴서 이렇게 영사기를 위해서 프로젝션을 해가지고 이게 조명이 없어요. 미술관 안에. 그래서 햇빛에 따라서 그 색깔이 그냥 달라지는 겁니다. 시시각각. 마치 우리가 숨 쉬듯이. 그래서 제목이 Breathe예요. 네, 숨 쉬다. 달라지는 빛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마치 인상주의의 그림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괴테가 프리즘으로 봤을 때 그 색채와 빛의 조합이었을 것 같아요. 자, 끝으로. 자,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있으실 것 같은데 올라퍼 엘리아손이라는 덴마크 작가인데 이 작가는요 아예 태양을 만들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어떻게 태양을 만들지, 신도 아닌데. 자, 저 태양은 전기 그 전구로 된, 전구가 200개의 단색 옐로우 빛의 전구로 된 태양, 인공 태양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막 와서 보더니 막 눕는 사람도 있고 우는 사람도 있고 춤추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었대요. 굉장히 감동받았대요. 네, 끝으로 이제 이래서 올라프 엘리아손이 터너로 돌아와요. 네, 오늘 제가 강의가 터너에서 시작됐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 200년 됐어요. 네, 좀 기억이 가물가물 하시려나요? 그 돌아온 게 뭐냐면, 자, 윌리엄 터너의 작품을요, 일곱 작품을 선정을 해서 그거를 자기가 색채 분석을 한 겁니다. 네, 일곱 작품을 똑같이 그 색환에다가 60개의 색채를 이렇게 뽑아내 추출했대요. 그거를 색환에다가 알루미늄판에다가 그대로 분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일곱 개의 작품을, 자, 이것도 이렇게 된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과학적이에요. 아, 참, 우리가 과학 재단에서 특강을 하고 있었어요. 네. 엄청나게 과학적인 작품이죠. 네. 그래서 터너의 그 내가 보는 세상, 그 색채, 그 빛이 어우러진 색채가 내 눈에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는 실제 그 체험적인 색채는 지금도 작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결국 내가 느껴야지 미술인 거고요. 세계를 정말 어떻게 볼 거냐 했을 때 내 눈의 어떤 인식이라는 거, 감각이라는 거는 정말 미술이 있는 한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주제는 근대 주체, 내가 본다라는 그 시각의 어떤 중심으로서의 나를 생각하게 된 거고요. 빛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언제나 뭡니까? 내 감각과 세상이 어떻게 교호하게 되고 어떻게 서로 상호 연관을 맺게 되는가 하는 관점에서 느낀 것을 이렇게 작가들이 쭉 표현해 온 것이었다라는 그런 주제로 제가 이렇게 해서 터너부터 엘리아손까지 휴 한 200년 되는 긴 시간을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네, 마쳤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